우리의 역사를, 정말 진정한 역사를 오늘 체험하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3.1운동은 전개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 동포가 남녀노소 분주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독립 만세를 외쳤던 사실입니다. 특히 기독교, 불교, 천도교 등 각기 다른 종교가 저마다의 교리와 의식을 초월하여 민족 자주 독립의 대명자에 훈연히 손잡고 일어선 것은 우리 민족상 가장 감격적인 일로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 박은 세계 개조의 큰 움직임에 순응해 나가기 위하여 이를 내세우미니 이는 하늘의 분명한 명령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니라. 지금 화성시는 하나 되는 모습, 상생과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 정체성 확립을 문화정책의 모토로, 창의성을 교육의 모토로 내걸고 원대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순국천열께서 소중히 지켜온 아름다운 이 땅 위에 화성시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조성,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매양리 생태공원 조성 등 화성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53만 화성 시민 여러분, 앞으로 화성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는, 정말 행복해지고 있음을 느끼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화성시의 아름다운 멋진 변화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오늘의 이 뜻깊은 3.1절 기념행사가 충전의 고장에 살고 계신 화성시민 여러분께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하루하루가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한 2013년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3.1운동의 함성은 한민족이 살아있음을 세계 만방에 알렸고 마침내 우리는 조국의 광복을 이루었습니다. 그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왔고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가 피와 땀으로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오늘 우리 민족이 무한한 저력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그 숭고한 정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뜻깊은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애국선열들의 거룩한 뜻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국군 융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화성시민 모두가 앞장서 화성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며 나아가 화성시 발전을 위해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뜻깊은 이날을 맞아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이제 민족의 화합과 독립을 꿈꾸었던 3.1운동 정신은 대한민국의 번영,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계승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님께서 남겨주신 정신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잊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정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님이시여, 아픔일랑 슬픔일랑 걱정일랑 모두 내려놓으시고 복된 땅 화성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후손들의 선열에 대한 뜨거운 존경의 함성을 들어서서 님의 거룩한 뜻, 님의 거룩한 정신, 님의 피끓는 애국 충정은 우리 민족의 기상되어 세세년년 영원할 것입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님께서 남겨주신 화성정신은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지켜가는 대한민국 정신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님이시여 편히 쉬소서.